뭐, 뭐? 어디서 보자고? 아, 마지막 노래! 정현이가 뭐를 했는데. 뭐 했냐고. 야, 살아생전에 어? 정현이한테 술을 얻어먹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어? 전화 잘 먹을게, 어? 그래, 많이 먹어라. 봉충하초는 이제 물 건너갔고, 아, 숙팔렌. 숙팔렌 정도는 한 통 살 수 있겠지. 아, 좋다. 여보세요. 어? 금배냐? 아, 금배야, 금배야. 아, 아, 그 자식들. 야, 너, 너 정현이 복권 당첨된 거 알아? 아, 빨리 오라 그래, 그냥. 그래, 이봐, 빨리 와, 빨리. 온대, 온대. 아, 금배 있는 거. 어, 술을 잘 마셔야 돼. 그럼, 그럼. 아, 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어, 오케이. 갔다 와라. 빨리 갔다 와라. 너무 많이 먹어도 돼. 아, 맛있어, 마셔봐. 야, 먹어, 먹어. 아유. 어? 야, 여기 누가 골든벨 올리나 본데? 골든벨이 있네. 그거 올리면 이 집술가 그 사람이 다 내는 거야. 지금? 정말? 리얼리지? 지금? 누가 올렸어? 누가 올렸어? 여러분, 제 친구가 입술값 다 계산할 겁니다. 제 친구가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진짜, 복권에. 진짜. 술값 걱정하지 마시고. 아,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저요, 저요! 잠시만요, 새로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술을 많이 취했어요, 예. 어, 지금 골든벨 올린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 취소입니다, 취소. 아, 야, 무슨 소리야! 야, 무슨 소리야! 뭐야! 이봐! 내가 뭐! 남자가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장난하는 거야? 아, 복권도 당첨됐다며. 예, 그 복권이 당첨이 됐죠. 근데 그 액수가 그 100만 원짜리라서 그게... 그래서 어 제가 다 살 수는 없고요. 어 아, 아가씨, 예, 요기요. 맥주 한 병씩 쫙 돌려주세요. 한 병씩만, 국산 맥주로. 예, 됐죠? 여보세요? 어, 정원이야? 웬일이냐? 뭐? 사업장을 빌려달라고? 뭐?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야, 임마, 내가 1억 원이 어딨냐, 이 자식아. 야, 임마, 그 복권은 100만 원짜리야, 100만 원짜리. 여보세요? 박태훈? 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학년 때 몇 반이었다고? 10반? 난 9반이었는데? 뭐? 학년이 틀려? 아,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이세요. 아, 저 근데 무슨 일로... 예? 장학기금요? 아니, 그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전화하신 것 같은데 저요 지금, 저 지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좋겠는데 지금 저 980원 남았어요. 예,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여보세요? 어, 누구라고? 어, 그래, 나 유치원 때 개나리 반이었는데 진달래 반이 누구였어? 어, 그래, 너 누구나? 복권? 그 복권이 있지, 그래. 야, 나 사면 복권 됐어. 내가 나쁜 짓 해서 용서 받았잖아. 어, 그래. 그 사면 복권, 어. 야, 야, 유치원 동창생들한테 내가 특석 복권이 된 게 아니라 사면 복권이었다고 전해줘. 에이, 뭐 두부 사올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게만 전해줘. 그렇게만 전해주면 난 너무 고맙겠다. 그래, 부탁한다. 그래. 아우, 스트레스야. 아, 스트레스 받아. 이거 어떻게 다들 알아갖고 전화를 하는데, 진짜. 천원이요? 어, 정연아, 너 가서 소고기 두고만 사다 줄래? 예, 알았어요. 돈 주세요. 아이고, 얘는 100만원짜리 복권 당첨되니까 뭘 그래, 소고기 두근 가지고. 너 혹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소고기 두근 값 아깝다 이거냐? 야, 잘 우와, 마실게. 잘 먹을게. 100만원, 너 사람 진짜 좋아. 그래. 나 일이 있어서 내 차 타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갈 때 알았어. 어? 고마워. 아예 참 기름이 없다. 내 좀 넣어놔라. 고맙다.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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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